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통과 과학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대전이다. 문화유산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 문화유산과 기술이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를 조합한 이름부터가 이채로운데, 이곳은 디지털 마이스터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문화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디지털 마이스터 기술이란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관, 복제 분야에 있어 기존의 장인들을 대신해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다. 때마침 동궐도 복제본의 일부가 출력되고 있었다. 느낌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출력하면서 흔들린 것 같아요. 출력하면서 흔들렸고.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재를 디지털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궐도와 같은 옛 그림을 복제하는 기술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일단 다분할 스캐닝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네, 다분할 스캐닝 방식은 그 사진을 잘게 쪼개서 원본 대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로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대형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를 나누고 색별로 층층이 색을 분리한 뒤에 하나의 큰 이미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동궐도는 그림을 576부분으로 나눠서 촬영했다. 스캔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렸는데, 덕분에 135억 화소에 달하는 고해상도의 정밀한 이미지를 얻었다. 거대한 크기랑 뛰어난 디테일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회화를 전공했는데요. 그림에 사용됐던 고급 만류랑 그리고 당대 최고의 화원들의 섬세한 필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색을 더 입힌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원본을 스캔만 받으면 누구나 정밀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스캔을 하고 이미지를 병합하는 과정에도 나름의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게 알료와 먹으로 표현을 한 건지, 알료인지 먹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돼. 먹이 옅어진 건지 아니면 알료를 원래 그렇게 칠한 건지. 가장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건 데이터예요. 현재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의 복제품이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데이터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도, 얼마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재현했을 때 또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동궐도 복제본의 경우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건 색을 맞추는 것이다. 촬영 장비와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 색깔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 통합하는 과정은 사람의 눈과 손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원본과 유사한 색감과 분위기를 내는 게 관건. 원본과 비교해 가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힘겨운 씨름이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된다. 그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야 돼. 이 흠으로 그대로 잘 표현이 돼야 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손을 봐야겠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 네, 이게 복제품이 사용되는 크게 용도를 나누면 전시 대체품, 그다음에 나중에 보존을 위한 청사진 용도예요. 나중에 이제 손상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청사진, 이게 얼마나 손상됐는지, 그다음에 색이 얼마나 바랬는지, 이런 것들을 실물 용도로 보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복원 척도가 되게 하는 그런 용도죠.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색을 구현하기 위해 수십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 복제본이 출력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다.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옷을 입혀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다. 장황문화재연구소는 고사화와 괴물, 불화 등의 문화재를 수리, 복원하고 보존 처리하는 곳이다. 인사동에서 40년 넘게 시서화를 다뤄온 배첩장 정찬정 선생이 이곳에서 동궐도 복제본에 걸맞은 옷을 만들어 입힌다.
얼핏 봐서는 병풍의 꼴을 갖춘 것 같지만 아직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아있다. 그림에 딱 맞는 옷을 입히는 작업을 흔히 표구라고 한다. 사실 표구는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 옛말은 장황이었고 표구사는 배첩장이라 불렀다. 강경기 때 표구라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현재 우리는 장황이에요. 장황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 꾸미는 것,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을 장황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표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여태까지 써왔던데. 동궐도 복제본을 장황하는 데에는 틀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완성까지 대략 두 달 정도 걸린다. 규모가 큰 만큼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 승정원 일기와 능엄경 같은 문화재를 다뤘던 선생의 경험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순수 이제 장지로만 해가지고 그 예, 분석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 종이를 두께도 다 맞춰서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걸 이 진짜 깨알 만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 손톱이 다 나갈 정도예요. 그렇다면 동궐도 복제본과 같은 작품의 장황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작품의 크기에 맞게 나무로 만들어진 속틀을 준비한 후 한지를 붙인다. 그 후 말리고 그 위에 다시 한지 붙이기를 반복한다. 병풍 한 폭의 기초를 만드는 데만도 손길이 어마어마하게 간다. 초배 재배해가지고 한지로 계속 발라가지고 이 일을 작업을 하는 거죠. 몇 번 정도 한지를 바르게 되는 겁니까? 앞뒤로 하게 되면은 모든 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8번 정도 됩니다. 8겹이 된다 말씀이시죠? 네, 8겹이. 그러니까 탄탄해지는. 네네. 네. 동궐도와 같은 정밀한 복제본을 장황하다 보면 때로 웃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한다. 자문위원단들이 원본하고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어떤 거의 진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영인본을 갖고서 한참 동안 수리를 어떻게 했니 안 했니 그걸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영인본을 보고서요? 네. 그래서 그게 영인본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문위원단이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좀 같이 흐뭇하죠, 저도. 사실 그도 동궐도 복제본을 직접 다루기 전에는 그 색감이나 질감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로서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완벽하죠. 네. 아래 위 쪽물을 들인 비단을 붙이면서 장황 작업이 70% 정도 이루어졌다. 옷이 날개라고 구중궁궐의 전각들이 더욱 돋보인다. 만지면 알료가 묻어나올 것만 같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에 동궐도와 같은 복제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늦은 밤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사무실. 작은 탑 모형 하나를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다.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밑에 쏘게 되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약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발광량이. 이들은 디지털 문화 자산을 활용해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단 저희가 좀 이제 가진 강점이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피규어나 이런 상품을 미니어처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복원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어떤 학술 기관이나 박물관 이런 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결과물을 토대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떤 전통문화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들이죠.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목탑 미니어처는 이제는 사라진 백제의 능산리 절터에 있던 5층 목탑을 복원한 것이다.
백제의 왕실 사찰인 능사에 있던 이 탑은 심초석에서 국보인 석조사리감이 발굴되기도 했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남아있는 초석의 자리 등을 통해서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추할 수가 있고요.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복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존하는 그 동시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목탑 등을 참고를 해서 최대한 그 양식에 맞게 컴퓨터로 3차원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3D 프린터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된 문화유산을 상품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쉽고 빨라졌다. 문화유산과 기술이 만나 전통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문화유산이 되살아났다.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과 백제의 능사 5층 목탑 등 사라진 삼국시대의 목탑들이 미니어처의 형태로 부활한 것.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 또한 지닌 전통 문화 상품이 탄생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실용성까지 두루 갖추기 위해 애를 쓴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좌대 밑으로 넣어서 얘는 따로 분리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그렇죠. 컨셉트로 하는 게 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샘솟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도 많은 미니어처 상품들은 만들어져 왔다. 그저 흉내 맞는 조악한 것에서부터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것까지 품질은 천차만별. 하지만 이들은 디지털 마이스터 기술을 활용해서 프리미엄급 상품을 제작하는 게 목표다. 이를테면 다분할 이미지 스캐닝을 통한 초정밀 복제 기술과 3D 레이저 스캔과 디지털 조형을 통한 보존 수복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정밀하면서도 아름다운 전통문화 상품, 이른바 문화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